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또 이 색소폰을 연습을 하시다가 악보집이나 연습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양한 또 교재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목걸이 세팅 하나로만으로도 바뀐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색소폰을 불 때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이 기본적인 것도 안 잡혀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색소폰이라는 것은 이 목걸이는 일단 무조건 좋은 거를 사야 됩니다. 목걸이는 무조건 튼튼하고 내가 편하고 수백만 원짜리의 악기를 매달아 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 목걸이는 싸구려를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좋은 목걸이를 사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목걸이에 대한 세팅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딱 일어섰을 때 이 정면을 내가 바라봅니다.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이 악기가 나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딱 왔을 때 이 악기가 내 아랫입술에 정확하게 그냥 딱 오는 게 정확하게 내 목걸이의 세팅인 겁니다. 내가 얘한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정면에 있는 상태에서 얘가 내 아랫입술에 딱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 목걸이를 딱 세팅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목걸이 좋은 거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쵸? 악기 지금 목걸이 들고 있는데 이 악기를 이렇게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엄지를 이렇게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악기를 왜 이렇게 들죠? 보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 악기라는 거를 이렇게 든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프로 연주자들은 이렇게 연주를 해도 연주 잘합니다. 그리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요, 이 악기가 항상 내 몸에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엄지걸이 있죠. 근데 이 엄지걸이로 이렇게 딱 됐을 때 이 엄지로 이 악기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 엄지에다가 이 반대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 놓으시고 이 네 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얼마나 뻑뻑한지. 근데 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를 떼보고 네 개를 움직여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이 알의 테크닉과 엄지로 이 악기를 든다 안 든다의 차이로 소리에 대한 변화, 호흡에 나가는 거, 이 테크닉, 이건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악기는 들지 않고 이 악기는 내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엄지로 이 악기를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대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만약 이거 들어버리면 흔들리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자, 알토 테너 같은 경우는 악기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알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고 연주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하실 때 이 악기 이 아랫벨이 의자 면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항상 절반 정도만 앉고 이 악기가 붕 뜬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악기를 불어주셔야지 가장 좋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거에 따라서 내가 삑사리가 날 게 안 나고 내가 더 편한 소리가 날 수 있는 것도 안 나고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목걸이 세팅 하나로만으로도 다 바뀝니다. 근데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걸이 세팅을 정말 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리드 세팅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리드 세팅, 마우스피스 뭐 요 내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목걸이 세팅이 너무 중요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목걸이는 항상 좋은 거, 튼튼한 거를 좀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 아프지 않은 걸로, 목 아프지 않고 몸에 무리되지 않는 목걸이를 사용을 하셔서 딱 내가 악기 절대 이렇게 들고 불지 않은
아끼게 불잖아.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약해가지고 또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파스 붙이고 다니고 여기 나중에 엄지 여기 위에 뽀드럭지나 굳은 살 베기고 이게 영광의 상처인 줄 알아요. 들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연주를 잘하고 프로페셔널 연주가 됐을 때 이렇게 멋지게 들고서 연주를 하거나 뭐 그렇게 연주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연주하실 때 항상 딱 몸을 지탱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연주가 돼야지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눌러놔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